사무실 창작 스튜디오가 주관하고 조화제약에서 후원하는 2020 프로젝트 A 멘토 멘티 결연식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바로 도깨비! 널도 싸운 거! 잘했어요. 저 친구처럼 이렇게 그린 다음에 가운데 쓴다 올렸어. 대진이랑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요. 너무 대진이가 집중도 잘하고 즐거워해줘서 참여도 잘하고 재밌었고요. 오늘 대진이가 만든 도채비인데요. 도채비를 보면서 대진이는 고양이를 닮았대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 색칠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도채비를 가져갈 거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에 반려동물 금지가 너무 많아서 가져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진이랑 재밌고 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창작하면서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됩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림을 곤룡에게 깁니다. 곤룡. 나 오늘 재밌었어? 재밌어요. 당첨돼가지고 로또 복권 된 것 같아요. 너무 앞으로가 많이 기대됩니다. 오늘 세인이와 드디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날이었고요.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재미있는 이벤트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재미있고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동호를 오늘 만나게 되면서 이 아이랑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좀 했지만 여러 가지 한번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싶었고 이 아이가 그림에 대한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구나. 이 아이랑 열심히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멘티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 정말 반가웠고 기뻤습니다. 우리 멘티들이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 A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번 멘토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멘토 멘티 결연을 맺은 어린이들과 또 선생님들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의 어린이 공연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이었지만 아주 조용한 가운데 그 안에서 뜨거운 열정과 아이들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가로 또 좋은 예술가로 아이들이 성장하길 바라면서 파이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파이팅!